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예상을 깨고 초강경 긴축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경제에 일부 고통을 유발해도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이라며 멈출 지점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로 인해 나스닥 지수가 4% 가까이 폭락하는 등 금리 인상의 공포가 커진 상황입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좀 짧은 시간, 8분간의 연설을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은 큰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에 담겨져 있길래 이렇게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 걸까요? 네, 뭐 가장 중요했었던 게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그 인플레이션 방지를 네.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8분 동안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네.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 관련 언급을 이제 45번을 할 만큼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있었던 뭐 파월 의장이 지난 7월 달에 FOMC 끝난 다음에 했었던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이제 말이 좀 길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매파적인 뭐든지 비둘기파적인 그런 관심을 좀 많이 시장에서 받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주가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러한 그 군더더기 같은 말 없이 8분 30초 동안 이제 간단하게 딱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내용은 그 7월 달하고 비슷하게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면 그 향후에 그 금리의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 대신 지금 현재로는 기준금리를 뭐 둔화시킬 가능성은 없다라고 한 발언이 가장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970년대 예를 들면서 과거에 이제 1970년대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주가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또 연준이 긴축을 좀 풀었고요. 만약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긴축을 좀 강화하면서 네. 그동안 이제 그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은 없이 물가 상승률만 높은 기간이 뭐 10년 동안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얘기했었던 그 파월 의장도 과거와 같은 1970년대와 같은 그런 인플레이션 시대를 도래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따지면 향후에 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선 좀 나쁜 그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파월 의장이 이런 이제 그 강한 좀 어조로 얘기했었던 이유가 지난 7월 달에 그 FOMC 회의 끝난 이후에 기자회견 내에서 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앞에 있는 뭐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이란 부분은 제외하고 기준금리 그러니까 향후에 기준금리의 금리 인상 폭이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뒤에 말은 뭐 일단 좀 자르고 앞에 말에만 좀 더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최근같이 이렇게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증권 시장이 네. 좀 강한 그런 게 내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자산 시장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소비가 줄어야 되는데 개인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네.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자산 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같은 발언을 시장의 해석에 조금 다르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미국이 기준금리에게 조금 강도 높은 기준금리 인상하는 선택을 한다면 역시나 글로벌 시장도 금리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유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일단 연말까지 3.5에 3.75 얘기했는데 네. 내년에 이제 4%가 넘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2,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네. 22의 그 마틴스 카자크스 이사 같은 경우에는 뭐 9월 달에 50bp 이상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한 75bp 가까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은 총재가 이제 지난
이제 주말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뭐 국내 기준금리도 미국보다 빨리 종료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국내 기준금리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기준금리 차 자체가 지금 뭐 미국에서 빠르게 기준금리를 지금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차가 한 1% 정도 지금 예상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은에서는 1% 이내로 아마 묶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내년 초 상반기에 미국 연준금리가 4.25%까지 만약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준금리도 3.25%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뭐 지금 뭐 2.5%니까 뭐 10월, 11월 그다음에 뭐 내년 초까지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상수로 보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더 맞는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금리 인상 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일단 네. 지금 당장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뭐 단기 랠리가 좀 있었죠. 뭐 단기 랠리가 있었는데 뭐 지금 단기 랠리가 아마 끝나고 이제 다시 하락 그런 국면으로 다시 접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네. 해보고 있고요. 지난 저점이 뭐 2320이 과연 저점이냐라는 걸 다시 한번 네. 테스트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큰 폭으로 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금 비중을 높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내 종목을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끝까지 가져가야 되냐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네. 같거든요. 좀 어떠한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종목은 좀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네. 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현금 비중을 뭐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은 조금씩이라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그 각광을 받았던 게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네. 네, 그런 종목이죠. 뭐 이쪽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셔서 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 이후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뭐 관심 사항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2차전지 최근에 이제 IRA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특히 중국 공급망 관련된 부분도 뭐 아직까지 이슈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은 뭐 분명하고요. 네. 그렇지만 뭐 지금 계속 그 국산화나 아니면 그러니까 원자재의 비중을 탈중국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내년 이후에는 아마 관련된 매출이나 아니면 순영업이 특히 이제 미국 내의 판매가 상당 부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신재생 관련 부분도 비슷하게 뭐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지금 IRA 법안의 가장 수혜다라고 보여지는 게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발전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급등을 좀 했습니다.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가격대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미국 내에서 판매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특히 이제 OCI 같은 경우 비교적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부분이 뭐 시장에선 좀 긍정적으로 이제 미칠 가능성은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된 부분은 뭐 여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화학 분야가 조금 그러니까 부진할 가능성은 뭐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국내에 이제 풍력 타워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얘기되는 게 뭐 CS 윈드나 뭐 삼강 M&T, 뭐 동구 SNC인데요. 뭐 관련된 기업들은 뭐 크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